모선보이들은 어떤 면에서 상징적 아버지를 죽인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상징적 아버지는 조선 전통 과거예요. 부왕을 죽이고 그 권좌를 차지하고 앉은 자들이죠. 그들은 왜 아버지를 죽였을까요? 상징적으로 살해를 했을까요? 아버지에게서 본 것은 미개한 원주민 그리고 전근대의 낙후와 봉건의 잔재들이었어요. 그들은 모던으로 나가고 싶어요. 현대성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. 그런데 그 장애물이 아버지가 막아서는 그 아버지를 넘어서서 가기 위해서 아버지에 대한 상징적 사례가 이루어졌던 거예요. 오감, 이상이선 오감도시 제2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.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대로 나의 아버지인데 어쩌자고 나는 자꾸 나의 아버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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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가 되는 것이냐. 이게 뭐예요, 이게? 아버지를 넘어서려는,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죽이는 이런 이야기를 시로 쓴 거예요.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대신에 모던을 손에 쥔 오감도 시 1호에 나오는 13인의 아이들은 예, 역사에 슬픔 울음소리를 내는 까마귀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오감도가 뭐예요? 까마귀 옷자예요. 그리고 종합된 역사의 망령들이라는 거죠. 오감도 연작은 바로 그런 아버지를 죽인 이런 그 나쁜 아들들, 근대를 선망했던 이 아버지들이 새로운 이런 아들들이, 새로운 권력을 잡은 아들들이 부르는 까마귀들의 슬픈 노래였다는 거죠.